엑소트입니다. 아, 정말 당분간 한 10일에서 보름 정도만 이래도 일본 인구 전체가 해외로 지금 다 전체가 나가 살면 안 될까요? 지금 너무 위험합니다, 일본. 1분 1초 언제 전체가 다 가라앉을지 몰라요. 일본 종족 그건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? 일본인이라는 사람들이 가라앉으면은 최소한 일본인이라는 그 종족은 지켜내야죠. 이러다가 정말 생존자 제로 됩니다. 지금 미야기현에서 북부에서 4월 22일 오전 3시 12분경에 2.8 규모의 지진, 전원의 깊이 60km인데요. 이 미야기현은 굉장히 심각한, 얼마 전에도 지금 5.8로 한 이틀 전인가 또큰 피해가 있었는데요. 지금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이 2011년 2월 22일 날 뉴질랜드에서 6.3의 강진이 있은 보름 뒤에 이 미야기현에서 3월 9일 날 7점대 지진이 있었는데 7.3인가 그렇습니다. 그리고 나서 그 이틀 뒤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. 그리고 2021년 올해도 뉴질랜드에서 그 똑같이 8.1의 강진이 발생한 후에 3월 5일인가 그렇죠. 그리고 나서 또 보름 뒤에 미야기현에서 또 강진이 7.2가 발생을 했습니다. 지금 그리고 나서 4월 이틀 한 2, 3일 전에 또 미야기현에서 또 5.8의 강진이 있어가지고 큰 피해가 있었죠, 일본에. 지금 일본은 정말 일본 인구 모두 다한 보름 정도는 일본에서 다 지금 떠나야 될 거라고 봅니다. 너무 위험합니다, 지금. 아, 이거 정말로 신이 일본을 버린 것 같습니다. 오사카에서 이번에 또 지진이 났어요. 2018년도 6월 16일인가 18일 날 오사카에서 큰 지진 나가지고 또 피해 나셨던 거 기억나시죠? 제 아는 지인도 오사카에 있다가 뭐 큰일 날 뻔했는데 오사카 북부에서 2.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.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. 얼마 전에도 그때 교토에서 이틀 전이니까 교토에서 두번 지진 났잖아요. 연속으로. 이거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 오사카 이거 아카야마랍니다. 이거 아카야마 연속 세네 번 났던 곳이고 이렇게 좀 오사카 이렇게 되면은 지금 굉장히 이 난카미 트러프가 이게 위험해지는 겁니다. 난카미 트러프가요. 여기 보시면은 교토에서 두번 연속 났죠. 또 오늘 오사카에서 지진 났죠. 또 와카야마에서 네 번인가 났죠. 다 내륙진입니다. 지금 이 간사이 지역이 굉장히 위험해진 상황이에요. 지금 간토 지역도 나가노에서의 이상 진역에 의해서 간토가 지금 위험한 상태에서 이 간사이 지역마저 지금 위험해진 겁니다.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정말 큐슈도 지금 구마모토 이 도카라 열도에서 지금 거의 700번 가까이 지금 지진이 나고 있는 상태고요. 구마모토로 달려오고 있죠. 큐슈로. 그 다음에 이 간사이 지역, 간토 지역, 혼슈, 뭐 후쿠시마도 지금 위험한 상태고. 계속 후쿠시마 지진 나고 있죠. 연속으로 요즘에. 오늘도 났죠. 홋카이도도 지금 위험하죠. 그나마 지금 시코쿠 하나 괜찮습니다. 시코쿠. 요 지금 시코쿠 하나가 그나마 지금 근데 시코쿠라 그래서 지금 다 어차피 난카이 도난카이 도카이 다 그쪽 지역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. 어차피 시코쿠라 그래서 지금 별거 없습니다. 결론은 일본은 이 전체가 다 쑥대밭이 될 그럴 위기에 처해 있고 지금 도쿄 말씀드렸죠? 이즈 오오시마 도쿄가 지금 또 위험한 상태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일본을.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본 인구 전체가 다한 보름 정도는 좀 일본을 떠나 계세요. 좀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
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